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지역의 지역과 지역과 대학, 그 다음에 노년과 청년 간의 세대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 녹취를 이제 주말에 다 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눴을 때보다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가 제가 들었을 때보다 굉장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과 세대 간 교류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세상연극?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더 진행해 볼 건데요. 이제 앞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숙천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께서 노인연극의 비판적 사회와 모색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논문 쓰셨고, 이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와 더불어 노인 인구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인이 우울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성이 있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억들과 연관된다. 예를 들면 1930년대 노인들 기억의 교환을 자극하여 그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사실, 곧 주요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핵심적인 사회 문제를 함께 겪어왔다는 사실을 정리하자면 버베텀 기반의 해상연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는 직접적인 스토리텔링의 풍부함을 풀어내는 데 동점입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노인들의 표현을 정교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제공한 것의 특별한 가치와 특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대본에 담아내야 한다. 물론 작가는 그들이 들은 것을 가지치기, 선택하기, 편집하기와 모양 만들기, 그리고 적절한 노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선택된 자료로서의 차근력을 다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객에게 노인들이 진정한 작가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노인이 굉장히 많은 대상, 노인 대상이 딱 하나로 이야기될 수 없다. 노인 대상 안에서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노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 대상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것에 따라서 청년 교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마을과 또 대학, 또 지역의 청년과 노인, 그 노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이제 뭐 토론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떻든 다양한 주체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영위해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중심에서 배제돼 있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런 그 관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내용이 축적되고 관계가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또 그 세상을 또 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 중심, 작가가 쓴 시곡들을 가지고 연극을 해왔잖아요. 전문가 중심으로 현재는 개인의 자기서사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 드라마가 성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 연극이라든지 연극 치유라든지, 그 외에 지역 문화의 지역을 하는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특히 예술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에서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온 건 아닌데 지금 다 방에서만 있다가 계속 있다가 학교 잠깐 나오고 학교 안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는 것 같아요. 실기심을 왔다 갔다 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이번 학기에 임용이 돼서 이제 좀 이전에는 작업 중심으로 계속 작업 활동 중심으로 했고, 이번 학기부터 좀 이제 학생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도 이제 좀 시작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성남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할 때 사실 이제 뭐 강사 선생님, 그 다음에 선배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겪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 오신 학생분들도 사실은 막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실 안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나 혼자 작업을 하다가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참여가 되니까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현장 연구 시간에 제가 좀 저도 이제 감을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현장 경험을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라는 거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삶 속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장 연구 시간에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하는 거는 어려워요. 뭐 노인들을 직접 내 발로 찾아와서 일부러 그런 건 없고 이거는 이제 뭐 가천대학교도 그러고 저기 신부대학도 그러고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이끌어주면 와서 해요. 뭐든 해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줘서 연결을 시켜주면 가능한데 스스로는 뭘 찾아서 하기는 힘들잖아. 저희 학교 측에서 아르테카네미라는 이제 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주최하는 학생 그 기관인데, 거기서 봉사 DIY 공모전이라고 학생들이 봉사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거기 이제 이게 거기에서 참여할 때 무조건 5인 이상의 팀을 만들어서 이제 참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같은 과가 아니어도 괜찮고 다른 과랑 섞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저 이제 공모전에 사실은 참가하려는 목적이 더 컸어요. 그래서 봉사보다는 이렇게 공모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은 저번 전에 1회 그 공모전 때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리어카에서 광고를 한 게 너무 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이제 폐지 듣는 분들의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광고판 부착을 해서 했다는 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그런 공모전을 열고 뭔가 뭐 상금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참여를 만들어주니까 그때 참여했던 지금 사실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참여를 거의 2배 이상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봉사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뭔가 사회 약자를 사실 떠올리게 되잖아요. 제가 떠올린 약자는 사실은 노인분들이 첫 번째였어요. 근데 노인분들을 이제 떠올리면 좀 거리감이 많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뭔가 친근하고 기대고 싶고 뭔가 그런 감정이 들지만 이게 남이어서 그런 것보다 그 사회가 그 이미지를 만든 것 같아요. 뭔가 피하고 싶은 약간 그런 식의 그런 거 있는 거. 약간 냄새가 날 것 같다. 뭐 아침 그 제 생각에 지금 이제 뭐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가서 밤에 돌아오고 약간 그런 노인들의 삶을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식을 바꾸시는 게 예술가인 것 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 자체를 좀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연극도 사실 생각을 하면 뭐 약간 조금 자정적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싶은데? 그런 긍정적인 또 노인분들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나 매체가 그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쓸모없다는 그거를 좀 심어준 알게 모르게 이 내 감성 안에 세대 간 그 서로 분류되어 있는 감성일 수도 있죠. 어떤 건 동일시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 안에 보이지 않게 그 장벽들이 놓여 있고 또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와 이 마을의 노인 세대가 어떤 지점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으며 또 지적하신 대로 미디어가 생산해낸 거에 내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도 고민거리로 지하철을 타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약간. 왜냐하면 사람이 이 정도 거리 있는데 눈이 어디를 보는지는 다 알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선? 저는 반대, 뭐 이제 좀 생각과 약간 다르게 뭐 그런 새로움이 그 어르신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약간 새로운 감각,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드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뭐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세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거기서 최전선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노인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문화를 또 이렇게 전해드리는 새로운 시대나 문화에 대해서 되게 적응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참여자, 토론자들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안내자, 새로운 세대에 대한 안내자가 또 청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 근데 노인들이 고립되어 있으면 그 세대의, 그 시대의 흐름에 같이 흘러갈 수 없는데 그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끌어주는 게 또 청년 세대들 무조건 이게 맞아, 이게 맞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더라고. 적어도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걸 보여주면은 인간적으로 더 다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언니를 보면서 지금 오피어싱 그렇겠지 약간 그 신기한 시선이 제가 할머니들이 마카로니를 먹는 거에서 약간 느꼈거든요. 할머니들 저도 맛있어. 맛없어 할 것 같은데? 저거를 약간 방송 때문에 먹는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로제 파스타 이런 걸 해드시는데 처음에는 막 먹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거를 이제 다 만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다고 나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는다 막 이런 되게 소녀 같은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를 막 해보시는데 그분들이 안 해봐서 몰랐던 거지. 해보니까 사실 저희보다 더 풍부한 감성평가? 오히려 좋아하셔서 더 해먹고 치즈도 더 넣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근데 저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주는 시선을 보면 그 반대로 하면은 저희도 똑같은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르신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 저희가 특이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주잖아요. 그걸 이제 역으로 했을 때 저희도 어르신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연극이나 그런 요소에 있으면 되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궁금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응이나 생각도. 같이 공존하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지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접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네. 저 집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엄마랑 같이 노는 게 화투거든요. 진짜 재밌어. 근데 엄마가 더 걔를 더 빠르고 너무 잘하는 아이들 가르쳐주는데 애들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꼭 돈을 안 하더라도 그런 그런 놀이도 근데 재밌어 근데 하면 어르신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로의 놀이를 배워보는 것도 네, 서로의 놀이 어떻게 배워보는 것도 하나의 접점이 삶의 이야기가 가치가 있을까? 청년들한테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놀이처럼 처음에 이제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노인들과 교류를 하고 싶느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고민할 여지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노인이어가지고 노인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분들이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의 부모님도 다 나이를 드시고 저도 나이가 들 거고 이거 피할 수 없는 어떤 순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라리 그 교환학생이나 유학생들 어떤 주변의 그런 사람들은 타인 같은데 오히려 어르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고 그들의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고 이해도 가고 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더 애틋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팍팍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더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관심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물원에 수상 경험이 있다거나 참여 경험이 있으면 어디 가서 일단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아예 관심이 없어서 정말 공모전, 100% 공모전 보고 참여를 했다가도 막상 참여를 해서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계기로 계속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관심이 있는 김에 공모전을 찾던 김에 이거는 내가 해도 나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성취감도 있을 것 같고 뿌듯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전의 개념은 지금 들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거 외에도 뭔가 윈윈할 수 있는 나에게도 이득을 받아주면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약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희 세대가 약간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인분들 다른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얘기할 때 그럴 때 나오는데 저희는 제 주변에 약간 좀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얘기하려고 뭐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뭐 캐리어를 막 그러냐 그렇게 다르면 어떡해 막 이런 갑자기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캐리어는 어떻게 달아야 될까 그냥 자기는 막 캐리어 어떻게 다루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께서는 그냥 제 캐리어가 너무 후져가지고 약간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거 약간 도움을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굉장히 약간 불쾌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어색하고 약간 남의 삶에 내가 개입하고 아니면 남이 나한테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좀 요즘 처절하게 좀 느끼는 게 세상 혼자 못 살고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좀 나 혼자 아무리 작업실에 투박해서 그리면 그림 한 100장을 그려봐야 내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를 요즘에는 좀 어렴풋이는 알게 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세대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이런 공간도 사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오늘도 깨달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제가 또 이제 그런 중간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선배님들이 또 이제 중간 역할이 될 수도 그런 기회를 또 일단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행하신다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의논을 해서 또 참여, 뭐 그것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졸업 이후까지 또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라도 같이 뭔가를 이야기 나누고 한번 밖에 나가서 만나서 뭔가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고민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제가 가운데 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세상에 내가 건강이 이르니까 가야 되는데 아깝다. 나도 핸드폰 많이 만지고 싶고 이 좋은 세상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세상을 만났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현장 연구라는 수업이고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현실 공간 이제 이런 곳의 지역 사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방문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듣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자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로만 계속 진행을 했어요. 현장
연구가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좀 모순적인 면서도 이런 거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남이 만들어진 어떤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보통 이제 현재 모든 뭐 젊은 또는 뭐 나이가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이렇게 뭔가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희 현실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공간을 좀 마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걷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절대 그럼 이 여기는 일하는 게 미안해요. 그런 느낌.